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특별판 사이언인 절멸 계획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이곳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별입니다. 그런 별에 사이어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가차없이 행성을 부수는 사이어인들, 한편 닥터 라이치는 원한 증폭장치 하치아쿠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치프린들의 원한을 흡수하여 사이어인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이어인을 멸망시켜라! 아무도 없는데 생명이 다한 건지 하치아쿠를 작동시키고 쓰러져 버리는 닥터 라이치. 라이치는 사실 죽은 게 아니었고 원한 증폭장치 덕분에 힘을 얻게 됩니다. 치프린들에게 원한을 흡수하는 중, 그렇게 라이치는 혼자 살아남아 탈출하게 됩니다. 원한의 힘을 받아 파워업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곳은 지구.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갑자기 지구에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마를 찾아온 소노곤과 소노반. 이곳엔 원인을 찾기 위한 부르마와 미레트랭크스, 그리고 피콜로가 있었습니다. 이카스는 생명이란 생명은 다 뺏어가며 부르마의 계산대로라면 70일 후에는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치프린밖에 없어. 먼 옛날 우리 아버지한테 멸망당한 종족이다. 사실 베지터 행성은 원래 치프린들이 살던 별이었지. 그런데 우주를 떠돌다 우연히 도착한 사이어인들이 치프린들을 멸망시키고 그 별을 자신들이 차지해버렸다. 사이어인에 대한 복수일 거야. 틀림없어. 소노공, 소노반, 베지터, 트랭크스, 피콜로는 베지트론 가스를 없애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냥 싸도 될 것 같은데 초사이언 변신까지 하며 간지나게 기계 파괴. 하지만 멀쩡한 기계였습니다. 기계 속에서 가스가 나와 가스가 갑자기 프리저로 변해버립니다. 놀랍게도 프리저뿐만이 아니라 쿠우라와 슬라그, 타레스까지 나타납니다. 이들은 쓰러뜨리고 쓰러뜨려도 가스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제트전사들은 슬슬 가스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힘도 못쓰고 당하는 전사들, 적들이 마무리하려는 위기의 순간 데스트론 가스의 분석을 끝낸 부르마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부르마는 가스를 정화시켜줍니다. 힘이 돌아왔어. 이 녀석들 각오해라! 초사이언이 된 전사들에게 이놈들은 이미 한방컷일 뿐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개왕님은 가스를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고스트 라이치가 숨어있는 암흑행성입니다. 암흑행성으로 바로 달려온 전사들, 에이스들 5명이 왔는데도 라이치의 방어막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딜을 모아 공격하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노공의 에네르기파로 방어막을 완전히 깨버리고 베지터의 파이널 플래시로 라이치를 없애버립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라이치의 원한이 하치아쿠에게 스며들어 진정한 최종 복수가 등장합니다. 원한 증폭장치 하치아쿠는 몸을 가진 채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역시 3분 베지터. 전사들을 순식간에 치우는 강력한 하치아쿠. 리벤지 캐논이라는 필살기로 공격. 베지터는 리타이어되고 맙니다. 어린이한테도 가차없는 하치아쿠. 소노반을 지키려던 피콜로마저 리타이어되버립니다. 이때 갑자기 트랭크스의 공격이 한방 먹히게 되는데, 제트 시절 때만 해도 전투에서 똑똑했던 소노공은 트랭크스의 공격이 먹힌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소노공이 생각하는 동안 조져지고 있는 소노반과 트랭크스. 그렇게 소노공과 하치아쿠 1대1로만 남게 됩니다. 파워에선 브로리보다 한수 위일지 몰라. 하지만 이 리벤지 캐논을 사용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무려 15초. 소노공은 15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료들을 깨우며 시간을 벌기 시작합니다. 15초의 시간에 맞춰 저는 각자의 필살기를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치아쿠를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암흑행성이 폭파하기 전에 순간이동하는 전사들. 그렇게 암흑행성은 폭발하게 되고 전세계에 퍼져있던 가스기계들도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복귀한 전사들. 지구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전사들을 반겨주는 부르마 가족. 치치몰래 나왔다가 지구평화 해결하고 돌아가는 소노공 부자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특별편인 사이어인 절멸 계획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